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테이크 TV 테이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커플 성격 궁합 중에서 또는 부부 궁합 중에서 최악의 궁합은 어떤 커플이에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어제 우리 터파레 모임이라는 여행 모임이 있었습니다. 터키에서 만난 8명이라 그래서 터파레라고 했는데 2010년에 터키에 여행을 갔다가 네 커플이 만난 거죠. 이제 부부가. 그래서 8명이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전까지 10년 동안을 같이 해외에 봄, 가을에 한 번씩 다녔습니다. 근데 이 모임이 지금 12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잘 맞고 이렇게 오래 가고 누구한테도 가서 나는 이러이러한 모임이 있다 라고 자랑을 한다는 이야기를 어저께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구성원들을 보자면 같은 성격이 한 명도 없어요. 8명이요. 그러니까 8빛깔 무지개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성격이 만나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오히려 이 터파레 모임 8명은 아주 잘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최악의 커플, 최악의 부부 커플 궁합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2010년에 한 게 뭐냐면 이 홍대 앞 연남동에 성격 심리 다르다 카페를 만들었거든요. 이 제가 방송을 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성격의 차이로 인해서 뭐 이혼도 한다 그러고 또 커플들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매일 싸워요.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상담을 다 해줄 수는 없어서 카페 형태로 오픈을 해서 이제 상담을 하게 했었죠. 카페를 찾아오면 단골 질문이 있어요. 왜 오셨어요? 라고 물으면 뭐 사실은 뭐 저도 좀 알고 싶고요. 근데 사실은 뭘까요? 그렇죠. 상대 커플이 이 친구가 궁금해요. 끌리긴 끌리는데 매일 싸워요. 이 싸움에 끝이 없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궁합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여러분이 보실 때 같은 성격이 최악일까요? 아니면 비슷한 성격이 최악일까요? 완전 다른 성격이 최악일까요?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화면 앞에 보면 우리 머리형,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용하고 차분한 머리형들이 있고 가슴형은 따뜻하고 사람하고 어울리기 좋아하고 또 이미지 중요시 여기고 이런 게 가슴형이잖아요. 감성이 풍부하죠. 감정 기복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장형은 힘이잖아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막 하겠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저 8번 유형 호랑이가 호랑이를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 그 다음에 저기 5번 그 머리형 그 부엉이하고 부엉이가 만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인하대학교 3학점짜리 이게 수업인데요.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보면 같은 성격이 가장 좋은 커플이 아닐까? 환상의 커플이 아닐까? 왜? 서로 마음도 잘 맞고 뜻도 잘 맞고 서로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격은 이 조물주의 인간 창조 원리거든요. 왜 이런 다른 성격을 주었을까? 왜 9가지 각각의 성격을 이렇게 창조를 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아마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얘기에 최악의 궁합은 어떤 거냐면 같은 성격입니다. 놀라셨어요? 같은 성격이면 둘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근데 같은 성격이라도 괜찮은 궁합은 뭐냐면 인격 수준이 높은 사람일 때는 괜찮습니다. 이건 최악의 궁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진짜 최악의 궁합은 뭐냐면 같은 성격에다가 인격 수준이 둘 다 너무 낮을 때 이것을 최악의 궁합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궁합은 뭘까요? 서로 다른 성격입니다. 물과 불이 만나야 되고 그런데 인격 수준이 둘 다 높아요. 그럼 이건 최고의 환상 커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부란 것은 뭐냐면 숟가락과 젓가락의 만남이다. 서로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보태 쓰려고 우리가 만나는 거다. 그래서 연애라는 것은 뭐죠? 그렇죠. 저 사람의 성격은 어떻고 내 성격은 어떻고 이게 서로 보태 쓰려고 만나는구나. 우리가 같은 성격이 아니라 나하고 다른 성격이 만나는 게 훨씬 더 좋더라. 이런 거죠. 이 소금과 물이 섞여서 소금물이 되는 게 아니라 사과는 사과대로의 맛이 있고 배는 배대로의 그 고유한 맛이 있잖아요. 이것을 유지하면서 따로 또 같이 어울리면서 거기에 우유나 뭐 다른 걸 넣어서 칵테일을 만들었을 때 그 아름답고 정말 멋있고 보기에도 좋잖아요. 최악의 커플은 어떤 커플일까요? 이것에 대한 오늘 답은 같은 성격에다가 인격 수준이 둘 다 떨어지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최악의 궁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이 되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이기 방송이었습니다.